자, 80페이지 보시면 기출 문제를 쫙 풀고 가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1번, 2번, 3번.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조직이고 상호회사는 보험업법상의 조직이다. 주식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법인이고 상호회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식회사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주총이고 상호회사는 사총이다. 사원총회. 주식회사는 주주가 이익 배당을 받고 상호회사는 사원이 이익을 배당받는다. 다르죠?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자가 아니라고 주총. 그 다음에 상호회사의 기관, 상호회사에 관한 설립상의 뭐 설명, 이거 틀린 것은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상호회사의 사원에 대한 의결권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각각 한 개씩. 네, 각각 한 개씩. 그 다음에 16번에 상호회사의 기금은 현찰로만 한다. 그 다음에 17번에 보면 상호회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한계가 불분명하고 회사의 소유자인 주인이 없어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주식회사보다 더. 내가 보험 계약자면서 내가 주인이면서 나를 위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상호회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주식회사처럼 아주 엄격하게 규율하는 법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네, 법규정도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상호회사의 사원관계는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하고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도로 책임을 져요? 보험료를 한도로. 보험료를 한도로. 됐고. 그 다음에 20번에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손실보전준비금은 상호회사의 사업 부진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견실하기 위한 보험업법상의 법정준비금입니다. 요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보시면 되고요. 4번에 보시면 손실보전준비금은 상법상 이익준비금 규정을 전용하여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정관에. 그래서 얼마나 쌌는지 잘 몰라요, 나도.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21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빚부터 갚는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내면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좀 한 번 더 꼽으면 돼. 일반 채무의 변제를 맨 앞에 놓고 기금의 상각을 그 다음 부분에 놓고 사원의 보험금액과 보험금액과 환급금을 맨 마지막에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빚부터 갚는다 이 부분을 딱 들으신 분은 헷갈리지 이제 뒷다음부터. 그죠? 그 다음에 22번에 보시면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대하여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어디 보시냐면 되냐면요,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요거 규정은 똑같습니다. 취소 사유가 그러니까 허가를 못하는 게 똑같은데, 3번에 보시면 외국 보험회사의 본점이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개월수 규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1번, 2번, 4번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니까요. 한번 보시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그래, 23번도 허가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고요.
24번도 허가의 취소에 대한 얘기죠. 같은 문항들입니다. 22번, 23번, 24번이. 25번은 보시면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해설 보시면 되고요. 거기는 보험업법상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정의, 그 26번 문제는 몇 차례 말씀드린 거고요. 국내 사무소가 안 나오네요. 비교된 문제가. 그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사무소하고 비교된 문제. 그런 게 한번 문제 내면 좋겠죠. 비교해가지고. 22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하는 사유가 있는데요. 국내 사무소, 그 부분에 그, 보시면 그 보고해가지고 통지, 아, 보고해야 되는데 사무소 헐, 그 설립 허가, 사무소 인가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하고 비슷하니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하는 문제가 저 같으면 내겠습니다. 한 문제. 근데 제가 낸다고 해도 인정 안 해주죠. 보시면 아까처럼 주식회사 쭉 보시고 그 상호회사하고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스킵하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올 거예요. 뭐 책임준비금, 비상위원준비금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뒤에 계산하는 문제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용어 가지고 이제 헷갈리시면 그냥 어떻게 돼요? 헷갈리시면 이해 안 하고 외워버리죠. 이해 안 하고 외우다가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섞어가지고 지문이 나오면 틀립니다. 뭐가요? 몇 번? 15번? 26번이요? 26번은 1번입니다. 왜요? 잠시만요. 26번이 뭐 나왔죠? 26번 1번.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설립되어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을 영위하는 자. 이게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에 관한 정의고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 외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 보험회사 규정입니다. 됐죠. 이제 맨 앞으로 가보시면 목차 보시면 목차 차례 보시면 지금까지 보험업이 뭐고 보험업법이 뭐다 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대한 총칙, 그 다음에 보험업의 허가는 어떤 요건과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의 규정은 뭐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임원과 직원, 임직원에 대한 규정과 상법상의 보험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다르게 보험업법상의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은 또 뭔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보험업법에서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호회사란 설립부터 청산까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쭉 봤고요. 이제 오늘 앞으로 남은 시간이 이제 보험의 모집. 보험의 모집에 관한 이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 보험의 모집은 제조업체에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상품의 판매. 내가 물건 팔아서, 내가 물건 만들어서 내가 판다는데, 어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겠어요? 그런데 없습니다. 근데 보험이 너무 그 특성이 무용성이고, 뭐 여러 사람을 막 잘못하면 괴롭힐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제, 금융에 연관되기 때문에, 보험의 모집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금은 엄격하게 판매 조건을 덜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는데요. 우선은, 보험 모집의 모집이란 뭐냐 이런 개념하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걸 보고요. 특칙으로 나온 게 요즘 나오는 게 이제 사이버몰 뭐 이런 거 같아요. 통신 판매
왜냐면 새로 나온 반카슈랑스 있죠. 은행에서 보험 파는 거. 그런 건 어떻게 팔겠다. 이런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의외로.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주 첨예하게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준비 안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중에 보험 하나씩 다 가입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입할 때 상대방 파는 선수가 이런 규정을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보다 좀 유식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험의 모집 주로 여기 부분을 할 겁니다. 제가 조금 말이 빠르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쓸데없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가거나 할 때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고 나가버리면 끝입니다. 자, 지금 보험의 모집에 보시면 용어는 보험의 모집이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품의 판매입니다. 내가 제조한 상품의 판매이기 때문에 보험의 모집이란 보험 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입니다. 판매 형태가 조금 다르죠. 일반 상품하고. 그 다음에 이런 판매 행위에 관계되는 사람을 모집 종사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모집 종사자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렇게 강하게 규정해 놓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상품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일반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보험 상품을 모집하는, 판매하는 그 모집 종사자. 모집 종사자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그 설명을 뒤부터 할 겁니다. 모집 종사자. 여기 지금 직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직급. 표에 보시면. 요거는 직급 뜻이 뭐예요? 이거 왜 용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요게 이제 일본 용어인데,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직접 모집한다. 이 급자는 모르겠어요. 보험회사가 직접 모집한다. 그래서 주로 임직원이 되겠죠, 여기. 임직원. 직급은 임직원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거 제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드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돈 많이 받는 사람, 보험 대리점. 순서가 맞나요? 보험 대리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시는 보험 설계사. 보험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짱돌 맞습니다, 요즘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요즘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없는데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보험 중개사. 보험 중개사. 보험 대리점은 우리 회사 이름 얘기할 뻔했어요.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상표 등을 사용한 어떤 사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 LG전자 대리점 생각하시면 됩니다. S전자, L전자 대리점. 대리점은 누굴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자기 사업입니다. 자기 사업. 자기 사업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본인 명의로 내고요. 세금도 내 명의로 냅니다. 보험회사 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아주 따지자면
보험 대리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가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합니다. 네, 보험 설계사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보험 아줌마 요건데요. 보험 설계사는 회사에 전속, 어떤 일개 회사에 전속돼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보험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전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죠. 낼 수가 없고 본인이 세금을 안 냅니다. 누구 생각하면 돼요? 여기 계시죠? 누구 생각하면 돼요? 가장 쉽게 야쿠르트 판매하시는 분들. 아줌마나 아줌마니 그러니까 또 혼나겠네. 아주머니나 그다음에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보시면 됩니다. 보험 대리점이 조금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다단계 판매로 들어가죠. 잘못하다가 여기는 여기는 화장품 파시는 분들 주로 보시면 되고요. 보험 중개사는 누굴 보면 돼요? 이 사람도 회사에 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하고 사업자 등록증 자기가 내고 세금도 자기가 내요. 보험 중개사는 우리나라에 중개사란 말 되게 많죠.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 부. 응, 복덕방 아저씨네. 그것도 얘기하면 맞습니다. 꼭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뒤에 용어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시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접하시는 게 누구예요? 요즘 보험 설계사를 가장 많이 만나고 있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 요즘은 추세가 거꾸로 됐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있는데 옛날보다 비중이 포션이 좀 줄었다는 얘기고요. 요즘은 보험 대리점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많고. 보험 설계사는 삼성화재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파이낸셜 플래너 FP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산 관리. 어소시에이트 파이낸셜 플래너 오브 코리아. 이거 8권입니다. 책 시험 보려면. 교재만 이만큼 돼요. 한 이 정도. 거기에 보험계약법 어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 시험 보시면 보험 설계사 기본 조건으로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인정을 안 해줍니다. 책은 많은데 인정을 안 해주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나 대리점들이 이런 시험을 많이 봐요. 누가? 이 두 번을 관리하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대리점하고 보험 설계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판매. 내가 직접 가가지고 만나서 보험을 설득하고 들게끔 해주는 사람이고요. 보험 중개사는 복덕방 아저씨들, 부동산 중개업들 거의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둘이 중개만 시켜주죠. 중개시켜주고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수수료 받잖아요. 그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판매는 안 한다. 중개사는 판매는 안 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뒤에 여기 아니구나. 여기에 뭐뭐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요거 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요 기본적인 성격에 따라서 요 할 수 있는 권능이 달라집니다. 요 편은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요 표는 외워두시고요. 요 표에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란 거는 보험업법 때문에 또 외워두시는 게 아니라 보험계약법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보험계약법에서는 거꾸로 보험업법에서는 요런 분들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요런 분들이 보험 계약을 하면 이런 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험업법에 규정돼 있고요. 요 사람 위주로 보험 계약법에서는 이 권리 위주로 지금 해설을 해놨는데요. 이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보다. 이 권리 때문에 보시면 요율 협상권, 보험료 수령권, 계약 체결 대리권, 회사 전속 의무, 회사의 배상 책임. 요것 때문에 굉장히 계약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가. 그 내용은 하나하나 지금 다시 또 제가 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 표는 우선 외워두시고요. 표에 보시면 보험료 수령권이 뭐냐면 내가 보험료를 회사를 대표해서 받을 수 있다. 그 권리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 받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는 보험료 수령권이. 보통 어떻게 해요? 설계사분이? 설계사분이 어떻게 해요? 자동차 보험 들었다. 돈 입금하죠. 요즘은 입금하죠. 가상계좌로 입금하는데 전에는 어땠어요? 영수증 써주고 자기 명함대도 영수증 써준 사람도 있습니다. 써주고 돈 받아갔잖아요. 보험설계사 PA가 FP 받아갔는데 지금 보시면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없죠? 왜 없냐면 보험설계사는 회사에 전속되어서 활동하지만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안 갖고 있어요. 회사의 직원이면 당연히 받죠. 회사가 하는 일은 회사 직원이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없고요. 보험대리점은 회사에 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지만 뭘 줬어요? 너 돈 받아도 된다라고 대리권을 준 겁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회사 임직원밖에 없는데 보험대리점한테 대리권을 준 거고요. 민법상의 대리권을 부여를 한 거고 보험설계사는 이런 대리권도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중개인은 당연히 못 받겠죠. 중개만 해주는 건데 돈 받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 판례상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보험 설계사를 한테 돈 준 거는 누구를 위해서 돈 줬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험을 들겠다라고 보험회사한테 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판례상으로는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례상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시험 보실 때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이 표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요.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 헷갈려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하시려면 이 문제가 나오면 임직원, 대리점, 설계사, 보험중개사 딱 쓰시고 문제지에다가 동그라미 다 쳐놔요. 여기다가는 무조건. 그리고 하나씩 지워가면 됩니다. 하나씩. 이 사선으로. 그 다음에 그 보험 대리점에 그 회사 전속 의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 X표대 있잖아요. 회사 전속 의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험회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죠? 2003년도 이전에 법 개정 전에는 전속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고 또 하나는 보험 설계사도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규정이 지금 원칙은 이런데 여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모가 맞습니다. 세모가. 시부 됐어요. 세모가. 근데 시험 보실 때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거의 95% 답이 맞습니다. 왜? 요 애매한 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답 가지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분쟁. 맞냐, 틀리느냐. 그래서 거의 안 냅니다. 안 내고. 대신 2차 시험엔 만약에 이렇게 용어 나왔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이런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단서를 꼭. 그래야지 맞는 답이 되지. 없습니다, 딱! 그러면 얘는 공부하다 말았네? 그냥 쫙 큽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하나하나씩.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보험 들으시, 한 번이라도 보험 드셨던 분,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셨던 분이면 되게 쉬워요. 이게. 되게 쉬운데, 뭐 아버지가 들어주거나 아버지가 나 몰래 또 보험 들고 뭐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면 내가 보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막 복잡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뭐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복잡하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든 이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좀 심하다. 이걸 좀 아시면 돼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모집 종사자는 임직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이렇게 되어 있다. 네 명 있다. 그 보험회사 임원 보시면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또는 직원 이렇게 되어 있죠. 대표이사 가지고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 이후에 왜 나왔냐면 여기서는 좀 제외한다 그렇게 되는데 지문에 답이 없어요. 모집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 그때 여기다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여기다 뭘 넣었냐면 대표이사를 딱 넣는 거예요. 답을. 지문에 답이 없습니다. 보면 맞는 답이, 아니, 틀린 답이. 그래서 한 좀 만성이 많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대표이사 개념하고 이때 그 지문 설명한 대표이사 개념은 조금 달라요. 대표이사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사회이사하고 감사, 감사위원은 절대 안 나옵니다. 대표이사가 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냐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는데, 그 유추 적용해가지고 답을 대표이사라고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 문제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답이 맞냐 틀리냐고 굉장히 좀 싸우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잠깐, 앞에 이제 그 표 보시면, 표에, 아니, 안 보셔도 돼요. 그 표 보시면, 지금 이 설명하고, 뒤에, 맨 뒤에 요약되어 있는 설명 표하고 다릅니다. 약간. 약간 다른 게, 어디가 다르냐면요. 제가 고민을 무진장 했는데, 요 부분이 달라요. 요 부분. 이 두 가지. 이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되고, 무진장 다른데,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요 상태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뒷페이지하고 맨 뒤에 요약해놓은 표하고 요 표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느 표가 맞느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특수적 있는 게 이제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사용 제한이 있죠. 요거는 그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이 은행에서 요즘 보험 팔죠. 은행에서 보험 파는 그 방카슈랑스라 해가지고 방카슈랑스가 뭐의 플러스예요? 방카슈랑스 독일어인데 뱅크하고 인슈런스하고 합친 겁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보험을 팔 수 있는 그런 건 이제 방카슈랑스 제도라고 그러는데 기본적인 거는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우리 은행이 보험회사에 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서 자기 명의로 세금 내고 자기 명의로 사업하는 그게 금융기관 대리점입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대리점이라고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나오면 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등의 사용인 제한 요 규정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은행 창구에 가시면 보험 파는 직원들 있죠? 그게 누구 소속이에요? 금융기관 소속이잖아요. 은행 직원이잖아요. 은행 직원. 그럼 그 은행 직원한테는 그 일을 해도 안 해도 은행에서 월급 주죠. 월급 주잖아요. 별도로 수수료를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은행 월급 외에는 별도 수수료를 안 준다. 아, 수수료라는 개념은 보험 모집을 한 건 한 건 하면 내가 보험료를 100원에 팔았어요. 보험료를. 그럼 보통 10% 7%에서 10% 이 수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판매 수당 이걸 주는 걸 수수료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직원이 팔면 그 사람은 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월급 주잖아요. 월급 받는 외에 요 수수료를 플러스 해서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있어요. 요 수수료는 누구가 갖는 거예요? 대리점이 갖는 거잖아요. 누가? 은행이. 은행이 사업이니까. 네. 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보험을 안 들은 것 같은데. 저 나갈 때 그 나중에 주민등록번호하고 집주소하고 이름하고 아,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 그걸 주세요. 우리 회사에 딱 등록시켜가지고 그냥 씨. 그냥 판촉물이 그냥 끝없이 날아가도록. 그 다음에 무자격 모집 시 벌칙 조항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자가 보험을 모집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 대신 다른 회사 뭐 회사 명의 가지고 그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보험 모집해도 그 보험 계약은 유효합니다. 네, 항상.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나왔네요.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는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그 생명보험, 뭐 S생명, 뭐 K생명 이런 생명보험에서 보험을 모집하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 모집 조직을 보시면 돼요. 그 생 머릿속에 항상 머릿속에 담아갖고 보험 설계사라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입니다.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중개. 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는. 중개하기 때문에 보험료 수령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누가 등록하냐면 보험회사가 등록합니다. 개인이 가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일정한 시험 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등록을 하는데요. 어디에다가 등록한다고 그랬죠? 어디?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하는데 혹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보험개발원에 위탁 업무 처리되고 있다라는 말이 지문에 나오면 맞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으로 위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금융감독원에서 또 보험개발원으로 또 위탁을 해버렸어요. 보시면 그 규정은요, 278페이지. 맨 뒤에 보시면 업무의 위임과 위탁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278페이지. 거기 보시면, 그 등록 업무의 위탁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등록 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죠, 지금. 그래서 지금 찾아본 거예요. 저도 지금 헷갈린 거죠. 누구랑? 대리점하고 설계사랑.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규정이 나오면 맞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93페이지에다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할 때 거기다가 매 페이지 참고 이렇게 적어놓으시는 게 편하시겠죠? 지금 보시면 보험 설계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종속돼서 활동한다. 그 다음에 체결을 중개하기 때문에 대리권이 없어. 그래서 계약 체결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그 다음에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 근데 요즘은 뒤에 그, 요게 원칙이고요.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보험 설계사의 손해배상,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이 규정하고 엇갈려서 보험 설계사가 직원이냐 아니냐 이 성격, 여기 나와 있는 혼합계약, 이 직원이냐 아니냐 이 성격하고 조금은 다툼은 있습니다. 조금 다툼은 있어요. 만약에 직원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죠.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손해가, 제3자가 사고 친 걸 왜 내가 배상해줘야 돼? 의미가 없는 규정인데, 보험 설계사가 위법행위를 하거나 보험 모집을 잘못했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대리해서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대신해서 해주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설계사가 이게 직원이냐 아니냐 아니면 계약체결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조금 다툼은 있어요. 현실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인정을 좀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1차 시험에는 이렇게는 쓰면 답 나오질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때 꼭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안이 우수하다 이렇게 채점이 들어가니까요. 그 보험회사의 등록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협회장한테 위탁되어 있다고 했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누가 합니까? 설계사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 설계사는 등록 업무는, 등록 주체는 보험회사입니다. 설계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제3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설계사가. 내가 생명보험회사에 등록했으면 생명보험만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보험 팔면 안 돼요.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그 다음에 그 등록 요건에 뭐 1년 이상 종용, 뭐지? 해당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건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세칭 얘기하면 이것도 금융감독위원회 원칙적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에 여기 1년 나와 있잖아요. 1년 넘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줍니다. 이거 해서 전혀 쓸모가 없겠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다음에 그 보험 설계사에 한 모집의 제안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뭘 읽어보느냐? 교차 모집이라는 게 돼 있죠, 지금. 교차 모집. 교차 모집이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한 개 회사에 전속되어야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규제를 완화시켜준 게 교차 모집을 허용해준다. 뭘 허용해? 생명보험회사에 속해 있는 설계사라도 다른 손해보험회사를 위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손해보험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보험 설계사를 하더라도 다른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라고 약간 허용해줍니다. 조건이 근데 있죠.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 설계사가 한 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때, 한 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때, 한 개의 제3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한 때, 이때는 크로스
그죠?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둘이 크로스해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차 모집이랍니다. 근데 이것도 교차 모집은 하려면 금감위에 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을 하고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보시면 됩니다. 교차 모집에 대한 금지행위 있죠? 교차 모집의 금지행위. 요거는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것보다는 뒤에 보시면 모집에 있어서 제한행위 나와요. 보험 대리점하고 설계사하고 다 합쳐가지고 모집행위에 있어서 금지행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시험 보실 때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의 취소는 이렇게 등록을 해놨다가 뭐 이 사람들이 뭐 나쁜 일을 하면 등록 취소시키겠다 그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보험업법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이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집에 관련된 보험업법 규정을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다음부터는 아예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권한을 박탈해버리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거 조사하겠다고 해서 무슨 명령을 내려요. 뭐 해라. 명령 안 해도 그냥 뺏어버립니다. 권한을. 입장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계가 막막해지죠. 갑자기 순간적으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규정이. 그 다음에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슨 취소를 할 때는 항상 행정절차법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뭐 청문도 해야 되고 그걸 또 뭐 니네 일일이서 내가 뺏을게 라고 해가지고 꼭 알려줘야 돼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뺏으면 국가가 스스로 위법한 절차를 거친 걸로 봅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예.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보험 대리점은 보험 계약의 체결을 대리한다. 여기 다르죠. 중개하는 게 아니라 대리한다. 대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사람이다. 똑같고 체약 대결 뭐 대리상 이런 거는 뭐 모르셔도 됩니다. 대리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넓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손해배상을 할 때도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 또 하나는 넓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규제도 어떻게 보면 심합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는 아까 저기 뭐야 보험 설계사는 1년이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2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등록 요건 나오고 등록 취소 나오는데 이건 상당히 복잡한데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제출되는 서류들이 보험 설계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보험 대리점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다. 그 다음에 그 보험 대리점 하려면 보험 설계사하고 다르게 지금 밑에 나오는 영업보증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돈을 조금 납입해야 됩니다. 돈은 조금. 요게 좀 다른 겁니다. 보험 설계사하고. 그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때 영업보증금을 받는데 영업보증금이 1억 원 이하입니다. 1억 원 이하의 영업보증금을 받는데 영업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워낙 이게 포괄적인 권리를 줘놓으니까 얘가 사고치면 그 돈에서 보상을 받게끔 하려고 받는 겁니다. 보상을 받게끔 받으려고. 근데 지금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몇백만 원 안 될 겁니다. 지금 영업보증금이 200만 원. 법인 경우에 500만 원이잖아요. 사고 한번 치면 몇천만 원 나가는데 500만 원 나오겠습니까? 이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하더라도 영업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영업
보증금은 뭐 증액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업 보증금이 그 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뭐 떨어진다 그럴 때는 보전하게 한다. 근데 요즘은 영업 보증금을 돈으로 안 내고요. 보증보험 있잖아요. 보증보험. 2만원인가 3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집 조직에서는 이것만 가장 중요해. 이 표만 머릿속에 딱 외우고 계시면 뒤에는 아주 쉽게 풀려갑니다. 쉽게 풀려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요거 여기 있는 권한하고 이 사람들이 뭘 규제를 받는다 이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는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여기도 똑같이 등록을 한다. 똑같이 등록을 한다. 그 다음에 보험 중개사는 생명보험 중개사, 손해보험 중개사, 제3보험 중개사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요거 다 X가 굉장히 많다.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이 보험 중개사가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보험계사 안 되시면 보험 공부 조금 하셔가지고 보험 중개사 준비하세요. 지금 보시면 생명보험 중개사, 손해보험 중개사, 제3보험 중개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생명보험의 중개사 해봤자 별로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시면 화재보험, 기술보험, 뭐 부동산 권리보험, 손해보험 중개사들 보시면 이만한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이. 아, 이건 지금 약간 신의시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사의 중요성. 우리나라는 어떻게 써요, 여태까지 요율을?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요율 협상권 있죠? 요율 협상권. 요율. 우리나라 여태까지 보험회사 요율은 어떻게 써요? 개발원에서 요율을 만듭니다. 보험료 얼마 받아라. 보험료 100원만 받아라. 다 정해주면 보험회사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저입니다. 그러다가 요게 자유화되면서 보험요율을 각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일정 범위 외에 이 플러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데 요즘 보시면 보험료들 거의 비슷하죠. 위험 부담이 커요. 잘못 만들었다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플러스 마이너스 굉장히 적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보험 계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요. 하는데 보험 중개사 이게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인데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에 카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동차 보험이 왜 100만원이냐 우리 80만원만 내자 내가 중개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쭉 모아요. 끌어모아 내가 보험회사에 가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모은 사람이 2천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80만원을 해줘 라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개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브로커 있잖아요. 브로커. 외국 보험사는 거의 브로커가 보험회사를 갖고 있어요. 힘이 막강해서. 보통 10에서 15% 먹거든요. 25%? 많이 먹었다는 25%까지. 수수료가. 자동차 보험 100만원이니까 웃죠, 여러분들. 내가 아까 여기 땅을 왜 만들었게요? 땅이 있어요. 굴뚝을 하나 지어. 굴뚝. 근데 굴뚝 모양이 이렇게 생긴 굴뚝 보셨어요? 이렇게. 고리 안 가보셨어요? 고리, 원자력 발전소. 여행지 좀 다녀봐요, 좀. 고리에 가면 굴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굴뚝 보험이 얼마인지 아세요? 35억 원이에요, 보험료가. 보험료 35억 원에 10%면 얼마예요? 계산 다죠? 대충 계산 오죠?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또 있죠? 선박. 항공기. 보험료 좀 크면 큰 거. 이 중개를 누가 다 갖고 있냐면 거의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브로커를 키워요.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시장이 개방되면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쑥대밭 될 겁니다. 중개사들 때문에, 중개사 제도 때문에. 그래서 중개사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 제도를. 그래서 보험 중개사가 굉장히 권한은 없지만 요율 협상권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막강한 파워에 대적하려면 보험 계리사 되는 분들이, 그다음에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해야 돼요.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이 일을 손해사정금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손해율을 적정한 규모로 유지를 하고, 그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정확하게 나가야 되고요. 그 보험 금액에 따라서 보험 요율이 보험 계리사분들한테서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지 보험 중개사들 분들하고 외국 보험회사하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 중개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교차 모집을 할 수 있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계약. 이것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중개사는 똑같이 등록하고, 등록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등록의 취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거는 똑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보험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있잖아요. 보험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요 부분은 똑같은 겁니다. 그 보험 대리점의 영업보증금하고. 대신 보험 중개사가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 차이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큰 의의는, 좀 밑에 보시면, 보험 중개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 사업자 없이 독립적으로 보험 모집을 중개하는 자이므로, 모집을 위탁한 보험 사업자의 책임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보험 중개사 영업보증금 규정을 별도로 좀 강하게 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보증금은 아까 보험 대리점은 얼마였죠? 1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이내에서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1억 원 이상, 법인은 3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좀 세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그 보험 중개사의 손해배상 보시면, 보험 중개사의 모집 행위와 관련해서 보험 계약자에게 잘못 요율 산정해 가지고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처럼 영업 보증금이 좀 크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서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탁 기관의 손해배상금 지급 관련되는 거는 있잖아요. 이건 절차입니다. 뭐 신청해 가지고 어떻게 받는다 이런 절차고요. 보험 중개사의 의무는 그 다른 그 보험 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 규정을 둔 거예요. 특별히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뭘 해줘야 돼요? 가장 큰 게 보험 중개사는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예. 수수료 규정 있죠? 여기 수수료. 꼭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안 알려주면 나중에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임직원의 겸임 금지. 보험 중개사는 보험회사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당연히 돼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체결을 중개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야. 그리고 내가 가서 대리해. 중개. 그러면 어떤 폐해가 생겨요? 얘 무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겸임하면 안 되고,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거 안 따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 나는 당장. 따놔도. 이 규정 때문에. 안타깝게.
요거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이런 게 아주 쉽게. 보험 중개사가 할 수 없는 일은 해가지고 쭉.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죠? 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보험 중개사가 가운데 껴서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자 가운데 껴가지고 체결만 중개준다. 요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나중에는 전부 다 상식적으로 풀면 됩니다. 규정은 보험 계약자를 이 전체 이 보험업법에 대한 전체 규정은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 중개사가 이쪽 일을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험 중개사가 관여하게 되면 이쪽 사람 보험 계약자는 완전하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보시면 기타 모집 종사자 있죠? 거기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직급 임원 또는 직원 보험회사의 임원이라 하면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 사회이사가 제외된 모든 사람 임원 추천해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말고 원칙적으로 2번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원이라는 명칭이 다 있는 사람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대표이사, 감사, 감사위원, 사회이사만 뺀다. 이걸 보시면 되고 보험회사 직원도 회사에 고용돼서 월급 받는 사람 이유 불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 회사에서 월급 나가서 직원 신분 갖고 있는 사람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뭘 못 줘요? 아까 금융기관 대리점의 사용이라고 똑같습니다. 수수료 못 줍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수수료 못 줍니다. 월급 외에 수수료 나가면 안 됩니다. 월급 외에. 그래서 이제 여담삼아 나중에 그 보험 모집상의 금지행위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뒤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고 리베이트란 말이 나와요. 리베이트가 뭐예요? 리베이트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용어가 어려워서. 이게 보통 건설업자들이나 아니면 보험회사도 있겠지만 무슨 납품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꺾기. 뭐지? 사례라고 그러나요? 사례? 그죠? 사례를 주잖아요. 사례 주고 내가 계약을 받아오는. 이걸 리베이트라고 그러는데 지금 임원하고 직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없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그 리베이트 금지 조항이 나옵니다. 뒤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로 상식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 같아.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내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뒤에 규정 나오는 거랑 같이 연관돼서. 수수료를 지급을 안 하게 되면 보험 대리점하고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가 보험료를 100만원 받아가요. 보험료를 100만원. 수수료가 없으면 보험료가 더 싸져야겠죠. 수수료가 20%다, 만약에. 그러면 보험료가 직원이 받으면 얼마예요? 80만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이 받으면. 요즘 요거 때문에 많이 뜨는 데가 다음 이런 데잖아요. 그죠? 왜? 대리점하고 설계사 없이 회사에서 다이렉트로 보험을 받으니까. 주로 이제 다이렉트 보험. 다이렉트로 전화로 받잖아요, 보험.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싼 거예요. 싼 건데 이 회사에서 그래요. 내가 보험료를 10억 줄게. 어? 10억 줄게. 대신 12억짜리 보험을 나한테 가입시켜줘라. 회사에서 어떻겠어요? 2억 손해보고 10억 먹는 게 남겠죠. 경제 법칙서 경제학 하신다며.
그러면 보험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페이퍼 대리점을 만들어요. 가짜 대리점을. 가짜 대리점 만들어서 10억의 보험을 받고, 응? 이 사람한테는 12억의 보험 가입한 걸로 하고, 2억 원은 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꾸밉니다, 서류를. 보험회사가 직원이 직접 보험을 받아놓고도. 그럼 2억 원은 공중에 붕 뜬 금액이 이쪽으로 가죠. 이게 나오는 보험료 할인 금지 조항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또 얼마 받는다고 거기 또 깎아주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얼마 받는다고. 안 깎아줘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일 크게.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하고 임원이 보험료를, 그, 모집을 하면 수수료 지급을 안 한다. 요게 지문에 리베이트하고 연결해서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목적, 아, 저기 뭐지? 이유. 이유 해가지고 한번. 자,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의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신고된 자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이나 보험 중개사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 됐을 때 밑에 직원들도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다. 대신 뭐 해야 된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신고해야 된다. 등록하는 게 아니고 신고해야 된다. 보시면 그 보험 모집 종사자의 신고 사항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어디다 신고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된다? 위 사유를 알게 된 때에는 보험회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문에 그래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언제 해야 돼요? 사실을 안 때.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여기 신고사항 이런 거 쭉 나와가지고 누가 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한번 꽈가지고 사실을 안 때 나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보험 모집 종사자,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종사자는 어떻게 그 등록하고, 그 다음에 보험 모집 종사자는 누구고 그 권한은 뭔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집 관련해서 준수해자사항, 거꾸로 얘기하면 보험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